예, 제 기자회견문이 한 6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글씨 크기는 좀 크게 해서 그래도 이거는 기록에 남겨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전문을 낭독을 하고요. 그 전에 제가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 제1태블릿PC 계약서 위조의 이 주범은 SKT 최태원으로 다 밝혀졌고 이에 대해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하고 김용민, 양희상 목사 우리 태극기 촛불 집회를 함께하는 촛불 인사들이 두 차례 걸쳐서 최태원에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자백하라고. 근데 결국 두 번째 공문에서 SKT가 우린 아무 말도 안 하겠다. 하여튼 해봐라. 이렇게 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조작을 한 것에 대해서 어떠한 반박도 하지 못하면서 니네가 힘이 있으면 한번 해봐라. 이 윤석열 밑에 딸랑거리는 그 최태원 재벌. 재벌과 정권의 힘만 믿고 니네가 진실을 한번 돌파해봐라.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바로 SKT 본사에 대해서는 이미 강민구 대표 등등이 집회 신고를 해놨고 최태원이 지금 그 둘째 부인과 살고 있는 최태원의 집 앞에 아마 다음 주에 집회 신고가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안진걸 소장이 알고 있는 국회의원 등등 그리고 매체 가짜뉴스 매체를 동원해서 정말 최태원 그깟 재벌 회장 따위가 진실을 돈과 권력으로 짓밟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이게 헛된 꿈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6월달 안에 최태원 자백을 받아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성명서의 어떻게 보면 주인공은 박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태블릿 PC 진실을 은폐하고 있는 이 유영아라는 제가 여기만 올 때마다 유영아가 이상한 짓을 하는데 제가 2월 5일날 여기 오기 전에 한 이틀 전에 유영아는 지금 서울에 사는데 갑자기 여기 또 사전에 들어와서 역시 탄핵의 주범인 저 윤석열 대통령실의 전희경 정무비서관 그 둘이 여기서 만나고 갔습니다. 둘 다 탄핵의 주범들이에요. 둘이 만나서 여기서 뭐 했겠습니까? 전희자라는 사람이 박 대통령에게 정확한 태블릿 진실을 알리러 오니까 어떻게 박근혜 눈을 속일까? 귀를 막을까? 그거 논의하러 간 거 아니겠어요? 제가 이번에 두 번째 오니까 이자가 또 누굴 만났냐면은 제 변호사였어요. 제 태블릿 PC 변호사였던 정준길 변호사를 또 저희 이틀 전에 만나가지고 사진을 올리는데 둘이 무슨 얘기 있겠어요? 둘이 둘 다 검사 출신입니다. 정준길 변호사한테 제 변호사 어떻게 좀 막아봐라. 이런 얘기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유영아 이자는 뭐 제가 뭐만 하려고 그러면 이 뒤에서 움직이는데 이미 다 조작 드러난 거 유영아 본인이 그냥 자백을부터 하고 막말로 우리 강민구 대표가 유영아 여기 대구시장 출마했을 때 아니 당신 태블릿 PC 한번 얘기해보자 찾아갔더니 경찰에 신고하고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짓거리 할까고 박 대통령은 언제까지 이런 자를 곁에 둘 겁니까? 맞습니다. 저는 오늘 이 기자견문을 낭독하고 전달하고 제가 마지막을 올려 그랬는데 아 이렇게 해서 안 될 것 같고 유영아를 쫓아내던지 저한테 보내던지 그러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는 계속 와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박 대통령님께 전달되는 이 기자견문을 읽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님께 올해 2월 5일 바로 이곳에서 저는 저의 책 나는 그의 겨울 저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를 박 대통령님에게 전달하면서 박 대통령님의 입장 표명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과 한동훈이 과거 박영수 특검 수사 제4팀에 수사한 시절 장시호 태블릿을 최성원의 것으로 조작 날조했던 사안과 관련해서입니다. 저는 이미 제 책을 한동훈과 그의 부인 진은정 변호사는 물론 태블릿 조작 수사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고형곤, 강백신, 박주성, 김용재, 김종우, 강상묵, 노승권, 이규철, 홍성중 변호사 다 검사들입니다. 이들에게 각각 보내주었습니다. 현재 한동훈과 대통령실은 자신들을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하는 비판에 대해 무차별 고소 난발을 하고 있습니다. 김건희가 촬영 때 조명을 사용했다. 이런 수준의 주장을 한 민주당의 장경태 의원은 이미 기소의견 송치까지 된 바 있습니다. 또한 민간 농객에 불과한 김용민, 강민구 등도 대통령실 쪽을 비판했다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책은 아예 표지에 최순실 태블릿은 윤석열과 한동훈이 날조했다라는 문구가 크게 적혀 있습니다.
저는 윤석열과 한동훈이라는 당사자의 실명을 정확히 거론하면서 이들이 과거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스모킹 건이나 자랑해온 증거가 실은 전면 조작됐음을 단언한 책을 출간한 것입니다. 이 책은 교보문고에서 베스트셀러에 올라갔으며 조선일보의 전면 광고까지 나갔습니다. 근데 윤석열과 한동훈은 저자인 저에 대해 소송은커녕 항의 전화 한 통 못하고 있습니다. 한동훈의 경우 제가 두 차례 공문을 보내 장시와의 특수관계를 지적하며 자백하라고 강하게 요구했지만 관련 사건에 대해 입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순실 태블릿의 원조인 JTBC 태블릿의 경우에는 박덕태 감독님의 과거 행정관 출신인 김한수, 그리고 김한수의 직원 김성태, SK텔레콤 최태원, 중앙지검검사들인 김용재, 김종우, 강상무기 공모에 태블릿 실사용자를 김한수에서 최소원으로 조작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들은 김한수가 실사용자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그가 개통 직후부터 태블릿 통신 요금을 납부했다는 사실을 숨기고자 했고, 이와 관련 이동통신 신규 계약서의 요금 납부 관련 내용을 날조하는 증거 조작을 감행했습니다. 그동안 JTBC 방송사와 검찰, 특검이 주장한 대로 만약 JTBC 태블릿의 사용자가 최소원이 맞다면 저들이 과연 국가 허가 사업인 이동통신사 SK텔레콤의 고객 정보까지 조작 날조하는 위험천만한 짓을 저질렀겠습니까? 김한수의 계약서 조작 사실이 밝혀지면서 JTBC 태블릿 실사용자 조작 문제는 이미 증명이 끝났지만 향후 해당 태블릿 기기까지 입수한다면 장시호 태블릿과 마찬가지로 저들이 저지른 모든 조작 날조 수사 범죄의 전모가 밝혀질 수 있을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이보다 더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바로 언론과 야당 민주당 등이 모조리 입을 다물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이 선출한 정권을 무너뜨리겠으며 박 대통령과 저를 비롯한 보수 인사 최소 200여 명을 감옥에 집어넣는데 물꼬를 트게 했던 태블릿 조작 수사의 진실이 다 밝혀졌고, 또한 조작 수사 범죄 당사자들인 윤석열과 한동훈이 일체 반론도 못하고 있음에도 언론과 야당 민주당은 이런 반구조차 없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우 과거 성남시장 시절 직접 촛불집회에 참여해 박 대통령 탄핵에 앞장선 바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의 유력 의원들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 출신 대통령 문재인은 집권하자마자 윤석열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에 임명하면서 윤석열과 하여금 보수인사 200여 명을 구속시키는데 앞장섰는데, 당연히 이때 민주당은 윤석열을 최고의 검사라 추켜 세웠습니다. 즉 이들은 탄핵은 물론 보수인사에 대한 정치보복에 대해서라면 윤석열과 공범들이었던 것입니다. 역시 한겨레, 경향 등 진보 언론은 물론 조중동과 KBS, MBC까지 모두 윤석열과 한동훈의 조작 날조 수사를 응원하면서 탄핵과 정치보복에 앞잡이 노릇을 했던 과거가 있습니다. 이들은 태블릿 조작 수사 관련해서는 기사는 커녕 이 문제를 다룬 책 나는 그의 겨울 저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에 대해 광고조차 거부하면서 윤석열과 한동훈의 조작수사 문제를 은폐하는데 지금까지도 동지의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촛불인사 중 현재 안진걸, 김용민, 양희삼 목사, 손혜원 전 국회의원 등이 앞장서서 태블릿 조작수사의 진실을 알리면서 특히 SK텔레콤 최태원의 자백을 받아내는데 힘을 보태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촛불인사들도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당사자이자 피해자라 할 수 있는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태블릿 진실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태블릿 진실의 물결이 결정적인 벽을 넘지 못하는 것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님 때문일 수가 있습니다. 촛불인사들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여러 차례 태블릿 조작 수사의 진실을 널리 알리고자 제안을 해도 당사자인 박근혜도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왜 나서냐, 이런 반응이 나는 것입니다. 무려 6년간, 그리고 개종 1년은 초까지 되면서 JTBC 태블릿, 장시호 태블릿, 두 대의 최순실 태블릿에 대한 모든 조작을 밝혀낸 제 입장에서도 이 진실이 전 국민에게 전해지는 데 있어서 박근혜라는 벽에 막혀있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최순실 태블릿이라는 조작된 증거로 인해 박 대통령님은 공무상 기민 누설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사자인 박 전 대통령님마저 저의 수차례 보고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침묵을 한다면 촛불 지정 인사들은 물론 태극기 세력까지 주저할 수밖에 없을 테고 실제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박 전 대통령 측근 유영아 변호사가 태블릿 진실 규명을 방해하는 선을 넘어 원조 태블릿
JTBC 태블릿의 조작 주범 김한수를 비호하는 사실상의 공범 행태를 보여왔다는 것입니다. 태블릿 진상규명을 위해서 제가 김한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사건에 김한수 측 변호인도 유영아의 인맥이자 유영아와 마찬가지로 검찰 출신 정세범 변호사일 정도입니다. 저는 처음에는 유영아가 태블릿 문제와 관련해 무언가 오해를 하고 있다고 돌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김한수가 조작했다는 증거가 명백히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김한수를 비호하고 있습니다. 유영아가 대구시장에 출마했을 때 대구 지역의 태극기 운동가인 강민구, 김성철 등이 왜 태블릿 조작범 김한수를 비호하느냐며 유영아에게 면담을 요청했는데 이때 유영아는 경찰에 신고해버리곤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 정도면 유영아는 차후 태블릿 조작 수사에 대한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공범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박 전 대통령님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을 때부터 유영아의 이러한 이상한 행태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또한 올해 2월 5일 기자회견 때도 이 문제를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님은 올해 4월 동아사 방문 때 또다시 유영아를 등장시켰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유영아는 종편 채널인 MBN에 출연, 박 전 대통령님과 김기현 대표의 면담을 기정사실화하며 자기 정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를 돕고 있는 촛불 인사들에게 제가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간의 소문대로 유영아에 의해 눈과 귀가 막혀서 정상적인 판단력을 잃었다. 둘째, 박 전 대통령은 진실을 밝혀서 자신의 명예회복하는 길을 포기하고 태블릿 조작 수사의 주범인 윤석열과 물밑거래를 통해 유영아 등 측근들의 TK공천이나 받아주려 한다. 촛불 인사들의 이 두 가지 의견에 대해서 제가 반박할 길이 없습니다. 저는 지난 대선 때부터 윤석열, 한동훈과 같은 검사들이 정권을 잡으면 국민 전체를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는 일들을 벌일 것이라 수시로 경고해왔습니다. 검사 시절부터 자신의 출세를 위해선 수사마저 조작 날조로 일관하는 이들이 정권까지 잡으면 무슨 일들을 더 못하겠는가 하는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생각에서 한 경고입니다. 박 전 대통령님께서는 선친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이미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수행했었고 본인 역시 대통령 역할을 수행하셨기에 현재 윤석열 정권이 붕괴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헌정체제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윤석열 세력은 내년 총선에서 태블릿 조작 수사에 직간접으로 가담한 검사들을 중심으로 이들을 영남권에 공천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유영아, 최경환, 우병우 등 박 전 대통령의 인맥들이 TK 출마를 준비한다는 소리 파다합니다. 그렇게 밥그릇 싸움이 벌어질 듯하니 윤석열 세력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귀국시키고 구속한 뒤 또다시 탄핵 당시 박근혜 정권의 정치 개입 문제와 계엄령 검토 관련 수사 내용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 수사의 칼은 상황에 따라서 다시 박 전 대통령님을 향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혹시라도 박 전 대통령님이 지난 지자체 선거 그리고 지난 대구재보선 선거 때처럼 측근 유영아를 지원하듯 내년 총선에서도 같은 일을 반복한다면 박 전 대통령님 명예회복의 길은 끝장이 난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TK에서 유영아 등 박 전 대통령 측근 몇 사람이 이른바 배지를 달아봐야 대다수 국민들은 결국 또다시 친박 진박 정치 노름에 빠졌다면서 손가락질을 해댈 것입니다. 박 전 대통령님이 명예를 회복하는 가장 빠른 길은 윤석열과 한동훈의 조작 날조 수사 문제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서 짓밟힌 진실을 본래대로 회복시키고 진실을 무너뜨린 윤석열과 한동훈 및 관계자들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님 탄핵에 찬성했던 촛불 국민들도 탄핵 사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태극기 세력은 물론 촛불 세력까지도 태블릿 조작 수사의 진실을 들여다보고 그 계기를 통해 탄핵 문제 역시 새로이 들여다볼 수 있을 때 바로 그때 박 전 대통령님의 명예회복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박 전 대통령님이 해야 할 일은 너무도 쉽습니다. 지금도 박 전 대통령님을 팔아서 배지를 노리고 있는 유영하를 저와 대전시켜주면 됩니다. 제가 10분 안에 유영하로부터 김한수의 태블릿 계약서는 위조 날조되었으며 이로써 태블릿 시사용자를 바꿔치겠다는 자백을 받아내겠습니다. 이후
박 전 대통령님은 유영화를 시켜서 아직도 박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행정관 직함을 팔고 있는 태블릿 조작주범 김한수를 불러내 주시면 됩니다. 역시 제가 10분 안에 김한수의 자백을 받아내어 검찰은 물론 SK텔레콤는 조작의 배후까지 다 밝혀내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께서 윤석열과 한동훈 등 조작 날조 검사들에 의해 무너진 대한민국을 살리고 본인의 명예를 되찾을 수 있는 이 쉬운 일조차 도저히 거를 수 없다고 하신다면 최소한 이제 침묵을 깨시고 입장이라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희재가 주장하는 태블릿 조작을 믿을 수 없다 보나 최선이 주장하는 대로 설사 태블릿이 조작되었다 하더라도 보수 정권 윤석열을 지켜내겠다. 이제 박 전 대통령께서 이 문제로 분명한 입장을 정리해 주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양심적 촛불 의사들을 포함하여 뒤늦게 윤석열 정권의 정체를 깨닫고 서서히 다시 모이고 있는 태극기 인사들의 도움으로 태블릿 조작 수사의 진실 폭탄을 터뜨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박 전 대통령께서 진영의 벽까지 뛰어넘는 진실 세력의 편에 서지 않고 오히려 거짓과 사기, 날조 세력의 편에 서겠다면 저는 6년간 한결같이 탄핵무효 운동을 해온 입장에서 가장 앞장서서 박 전 대통령님을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후 저는 친박이든 친이든 친윤이든 썩어빠진 계파들의 타락한 패거리 정치를 모조리 타파하여 새롭고 건강한 보수 세력을 키워내는데 이래 전력할 것입니다. 부디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는 측근과 계파 진영을 넘어서 진실의 길로 들어주시기를 간곡히 바라겠습니다. 2023년 5월 4일 변희재 미디어치 대표 고문입니다.